바로 웰레존이 들어간 푸쉬업. 제가 뭐 요즘에 운동을 좀 솔직히 안 했죠. 안 했고 힘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근력을 좋아하시는 팬분들한테는 좀 실망이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가끔씩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운동 관련된 영상을 찍다 보면 그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 이메일이나 쪽지로 이렇게 와요. 초보인데요, 뭐 3개월 했는데요, 6개월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마랑님처럼, 어떻게 하면 몸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하는 이유는 대개는 그럴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헬스장이라는 이 장소에서 결과물은 몸이 좋아지는 것, 그쵸?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다는 그 의미를 잘못 와전해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이 두 가지에서 오류예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습관적. 그 습관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인데 특히나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7번을 하든 하루에 3시간 하든, 여러분 그러한 운동 습관은요, 여러분들의 습관이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내내 운동을 일주일에 7일을 하셨던 습관이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물론 처음에는 결과 도출이 힘들겠지만 점점 내 몸이 일주일에 7번 할 수 있는 몸으로, 체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습관이 전혀 안 돼요. 천천히 올리셔야 돼요. 마랑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주일에 3일 혹은 4일 정도만 해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3, 4일이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친구들을 보고, 선배들을 보고, 그리고 저와 많은 상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학생이면 공부해야 돼, 알바해야 돼, 또 시험도 봐야 돼요, 연애도 해야 돼요. 젊은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되고요. 갔다 오면 뭐합니까? 취직 준비. 취직하면 뭐합니까? 회사 일, 야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소풍도 가야 되고, 또 자, 이제 뭐 야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잔업근무 때문에 많이 피곤하셔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일주일에 5일은 해야 된다, 일주일에 6일은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드는 순간 그건 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동이 돼버려요. 운동 하시되 여러분들이 주변에 하는 것들도 소중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막 저한테 물어봐요.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데 저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근손실 오나요? 추석 때 연휴가 일주일인데 그 심해 근손실 오는 거 아닌가요? 근력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진짜 오버하는 거예요. 술 드세요. 제가 마랑이가 보증할게요. 술 드세요. 일주일, 이주일 쉬세요. 게임도 하시고.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거,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하실 때. 술 마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로비도 해야 되지. 그쵸? 접대도 해야 되지. 아니면 정말 정말 불알 친구 같은, 나에게 정말 없어도 안 내 친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술 한 잔 꺾어야 되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근손실이라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근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술 먹고 콜라도 먹고 다 먹잖아요. 내가 먹는, 오늘 먹는 술, 오늘 먹는 피자, 오늘 먹는 햄버거, 내가 행복해서 먹는 거예요. 근손실, 뭐 체지방 증가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행복해서 먹는 거예요. 햄버거는 맛있어서 먹고, 피자는 맛있어서 먹고, 술은 술대로의 뭐 기분 좋음 때문에 먹고. 근데 근손실, 근손실, 근손실. 약주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 상사 개새끼가 오늘 뭐 이러고 저러고 저쩌고, 내 여자친구가 이러고 저쩌고 저쩌고, 우리 부모님이 이러고 저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힘든 일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요. 그쵸? 마음에 있었던, 마음에 상처 있었던 그러한 웅어리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안정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날에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의 그 마음 심정에서 운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B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 지갑을 주웠어요. 돈을 주웠어요. 운동이 안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그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보세요. 게을러진 거 보세요. 습관적으로 운동 안 하잖아요, 이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잡힐 거예요, 점점 습관이. 내가 요즘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게 많아서 그래요. 이사도 가야 되지. 유튜브 구독자 수도 걱정해야 되지. 또 큰손도 없고 별풍도 안 땡기니까 뭐 다른저런 뭐일 생겨야지. 뭐 말야왕가 지금 유튜브 영상, 뭐 아프리카 영상 일적인 것 때문에 다툼도 많았지. 부모님은 너 언제 취직하냐? 제가 하는 지금 이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언제 취직하냐? 계속 전화 오시지. 심리적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운동이 도출이 안 되는 거예요. 딱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하는 습관을 천천히 들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진짜 훌륭한 거예요. 푸시업이든 풀업이든 뭐 마랑 푸시업 바로 푸시업을 하시든. 왜냐면 저는 이제 프로그램 쪽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유명하신 뭐 유튜버들 쪽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운동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 자체가 여러분들 삶을 그러니까 지배할 수 없도록 하세요.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운동은 말 그대로 내 생활에 있어서 취미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옆에 두셔야 여러분들이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될 거예요. 근력, 3대, 300, 400, 500, 600. 찍고 싶으신 분들은 될 거예요. 조급해서 그래요. 그 조급함이 모든 걸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욕심, 조급함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유튜브에도 올릴 거지만, 이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뭐, 제 구독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고, 주변에 그런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얘기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운동해라. 끝이에요.